시편 47편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리리도다. 아멘. 오늘 시편 47편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을 지금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왕이시다. 온 땅의 주시다 라는 거예요. 온 땅의 왕.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의미는 나의 통치자. 온 땅의 주라는 의미는 나는 그분의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내가 주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높일 때에는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니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림을 받는 의미가 뭐예요? 머리시라는 의미죠. 주님이 나의 머리세요. 내 온 몸을 이 머리에 뇌가 다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데 주님이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을 주장하는 거예요. 온 땅을 다 주장하니 모든 만물이 주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니 나는 그분 안에 속하기만 하면 그분을 내가 주로 모시기만 하면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는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이와 같이 고라의 자손처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분의 다스림만 받으면 되는 왕은 그 백성을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보호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는 일을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강하면 아무도 그 백성을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백성을 나라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는 바로 왕의 통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던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데 그게 싫다고 이방인의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해가지고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다른 왕들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어땠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건 무엇이냐. 왕은 다른 이방 나라들로부터 온전히 나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알게 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보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을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지켜주셔서 또 솔로몬이 여호와를 온전히 바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근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온전한 그들의 주인이 되었을 때다라는 거예요. 만입이 아무리 주님을 왕이십니다 찬양해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의 권세는 왕의 자리에 앉았어도 그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권세를 끌어내리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바로 이분이 모든 이 땅의 왕들의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가 되시니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나는 그분의 권세를 입은 자녀로서, 그분의 권세를 입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보호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47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옆에서 아무리 어떤 자가 역사를 해도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주 강하게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만 의지하면,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면 그 앞에 나한테서 펄펄 뛰고 자기 힘과 모든 걸 자기의 무력으로든 어떤 권세를 사용하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7편의 고라자손의 찬양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겠어요? 그분의 하신 일이 놀랍고 그분의 역사가 놀랍고 이때 고라자손은 바로 다윗의 그 왕권 가운데서 함께 있으면서 그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권세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듯하게 설 때에 그가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은 온 땅 만민들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힘이 없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박수를 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하며 함성으로 경배하라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존하신 왕, 그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분, 그분이 왕이 되심을 어디서 나타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죄인처럼 이 땅의 권세자 앞에 마치 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자가 되심을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셨어요. 이 세상이 누구의 지배에 있어요? 사망 권세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는 사망 권세자의 지배예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자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거, 가장 두려워하는 거 죽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누가 앞에서 무력으로 협박을 할 때 왜 무서워요?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병들어 죽을까 봐, 돈이 없어 죽을까 봐,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신 것은 그 안에 계신 권세예요. 생명의 권세.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셔야 해요. 그분은 자기 임의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일지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만 하면, 그분이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만물의 창조주요. 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다른 것들이 그와 같은 권세가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예수 외에는 그 만물의 통치자가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가장 큰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담을 지배하고 있고 아담의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를 한 번에 진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진멸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생명이 사망보다 뛰어난 권세임을 드러낸 사건이 부활 사건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지만 곧 교회라는 의미는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자가 되셨지만 왜 여기에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데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는 보이는 건물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교회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할 모든 백성들이 만민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이 모든 백성들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통치자들이 있어요.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스리는 각 나라마다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 앞으로 올 세상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스릴 그 세상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 있는 육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까지 이 모든 것 위에 다만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능력이 1장 21절 첫 시작에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해요. 그의 능력 바로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생명이 살린 거예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갖고 계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를 믿는 자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도 그 생명 안에 사는 자여 육체가 죽을지라도 우리도 다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사는 이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 끝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영생의 삶이 초점이 되어져서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사는 자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서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죽어도 나는 다시 살 거니까. 죽어도 다시 살 거니까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내가 죽을 병이 들어서 완전히 도무지 살 가망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시면 한순간에 살리세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주께서 나를 이제 그만 너는 나와 함께 살자 하며 데려가시려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시는 왕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즐겁게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는데 이 찬양이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은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그 능력을 찬송하면서 그 모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하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 무궁통한 절대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이기 때문에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해지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아니하는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 참된 거예요. 그것을 찬송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더럽게 한 음녀들을 다 심판한 후에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을 더럽히는 음녀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린하고 더럽히고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과 가진 노력을 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끔 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또 이 땅에서도 그 음녀가 가진 방법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더럽히고 그리고 그들이 권세자인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음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자기 피로 참으로 그 백성들을 사시고 그리고 그 음녀는 무너뜨리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그 구원을 나타내셔서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왕이 되어 지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피로 사서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 계시록 10장 5절 말씀처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나라는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어떻게? 그 피로 사서. 그러니 그 피로 사임을 받은 자, 그 피가 내 안에 있고 그 피가 내게 뿌려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러한 자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또한 그의 제사장이 되게끔 하신 것을 그들이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그 입이 다 찬송을 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찬송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으면 그 입으로 뭔가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 순간 그분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지존하신 나의 왕이 되심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노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요. 찬송은 잘해요. 근데 삶을 보면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내 생각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모든 손의 움직임과 내 발의 모든 움직임을 다스리도록 그분 앞에 묻고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가 그만큼 열려있고 그만큼 깨어있고 그분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모든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여 주신 거예요. 모든 만민이 그의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죄들이 두루마리에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져서 싸지고 또 싸지고 일곱 인을 친 그 두루마기, 그거를 예수님이 다 띄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버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했지만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으니 이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으로 모시고 왕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나를 맡길 때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는 거예요. 인을 떼어서 도말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말시켜버리는 거예요. 일곱 인을 뗀 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면 혼적인 죄에 더 들어가면 영적인 죄해가지고 이 죄싹으로 영혼 몸이 똘똘똘똘 뭉쳐있는 우리를 완전히 다 제거시키는 게 일곱 인을 떼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일곱 인을 떼요? 그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로 계속 사서 그분 앞에서 그 피의 도움을 얻는 거, 이게 바로 회개 사건이죠. 육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혼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죄까지 다 회개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을 때 그분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를 위해서 4절 말씀을 보니 기업을 택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업은 누구에게 약속한 기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기업이에요.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 그들이 육적으로 얻은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이 그 축복을 약속받고 에서의 죽음의 칼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졌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자의 칼에서부터 건지심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 열두 아들이 온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만주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피가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예요. 그 기업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약속을 얻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이삭이 약속을 얻었지만 이삭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야곱이 약속을 얻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열두 지파가 결국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만 약속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의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모세로 얻을 수가 없고 여호수아와 함께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기업을 하나하나 얻어가게 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 땅 하나하나를 밟아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허락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기업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얻게 하셨음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는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니까 영적으로 빛을 보게 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 혼자가 되게 하시고 빛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빛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면 다 어둠이죠. 소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어둠이에요. 하지만 눈을 뜨면 어둠이 어디 있고 빛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아는 자들이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약속을 받아서 무슨 약속? 기업을 얻는 약속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는 걸 구하죠. 그런데 18절에 뭘 말해요? 그 영광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초입에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말을 해요. 눈이 이 육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예언을 하려고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게 아닌 거예요. 계시라는 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 알 수 있게 하는 영. 그래서 이 말씀이 열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이 정말 나의 영광의 왕이신지 만민의 왕이신지 온 인류의 왕이신지 알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왕으로 찬송하고 섬겨야 되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그래서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옵시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셨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어디로 승천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기 위해서 승천하는 거예요. 만물의 왕, 만민의 왕, 만군의 주가 되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승천하실 때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또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앞에 올라갈 것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영이 오늘 모든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세요. 삼위의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믿는 자 속에 오셔서 만물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은 가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안에 감싸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 안에 쌓여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면 그분의 영 안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도 나는 이 영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 안에 쌓여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싹 데려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이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죠. 똑같이 우리도 성령이 부활시켜서 다 올라갈 때,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갈 때 성령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 안에서 오늘도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우리는 함께 그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 주님 말씀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은 또 아, 나 왕되심을 알라고 왜 내가 왕이 되는지 알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분을 찬송할 것밖에 없다고 왜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그 성령 안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이 찬송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요 성령이 그대로 들어 올라갈 때 이 안에 주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홀연히 변화하여 무엇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하여 영의 사람으로 변화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에베소 4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동치자로 이 땅에 있다면 예루살렘까지 우리 다 가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러니 온 천지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천사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아멘. 내가 나아가는 곳에 천사가 함께하니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렇게 돼야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우 저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해 그게 아니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그렇게 되어질 만큼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의 나팔 소리 중에 천사들이 왜 나팔을 불러요? 승리의 나팔. 어떻게 해서 나팔을 부는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계시록 11장 15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어지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그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올려 퍼지는데 천사가 나팔을 언제 불러? 왕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빰빰빰 왕이 올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왕이 오신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자리에 앉는 그 일이 바로 부활하시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팔을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부활하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걸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인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은 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두워 있고 낙심이 있고 뭔가 그늘이 있고 뭔가 편치 않은 게 있고 있느냐 이거죠. 왕이 나의 왕이 되심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그냥 그분 안에서 그냥 믿고 맡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왕, 만민의 왕,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왕이시니 그분만 찬양하면서 주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경배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그분께 그저 맡기고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찬송한 사람이 이제 보좌 앞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심으로 그분을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의 시로 그가 지금 고라자손이 찬송하는 것처럼 찬송하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우리의 주여 우리의 왕이심을 찬양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을 찬양하면 그분이 내 앞에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나아가시면서 진군하시고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왕이 함께 나아갔어요. 왕이 함께 하지 않으냐는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나에 가는 모든 길의 왕으로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만 하면 돼요? 찬송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발아래 무릎 꿇게 하신 그 왕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가신다. 비켜라. 아멘. 내 앞에 막힌 문제들 왕이 나가신다. 비켜라. 문을 열어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명령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되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주여 이 앞에 놓여있는 이 막힌 것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모세가 앞으로 내민 지팡이에요. 바다가 막혀있지만 모세가 내민 그 지팡이는 그 홍해를 갈랐어요. 이스라엘이 나아가도록 갈랐어요. 또 광야의 길을 가지만 그 광야의 길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만나가 떨어져서 먹을 것이 있어졌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지 않고 그들이 가는 길에 아무도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고라 자손,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 고라 자손이 나도 대제사장의 자리에 갈 수 있어. 오직 하나님이 명령한 건 아론의 자손 외에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왜? 나도 레위 지파니까. 오늘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세우는 자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도 참 귀한 거예요. 꼭 목사가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닌데 조금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오면 목사 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직분도 귀하지 않은 직분 없습니다. 봉사의 직분도 귀하고 가르치는 직분도 귀하고 모든 직분이 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직분을 준 거예요.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직분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그거를 지명하여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협력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만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 뭇 백성, 백성과 무리와 방언과 각 족속, 근데 여기에 누가 앉았어요? 음녀가 앉았어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에 음녀가 앉아있으니 그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의 어떤 권세를
행하고 있다면 그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형통케 하시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비리들을 드러내시는 이유, 벌써 그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아니라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내 거를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항상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높임을 받으시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거. 그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낳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정말 이 땅이 다 무너져도 그분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으로 그분을 섬긴 나는 할렐루야 나팔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을 보면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문제가 있고 나팔을 불 때마다 문제가 있는 것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는 나팔을 불 때 나도 딴따단 주님 앞에 올라가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왕권을 가진 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감 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하나도 가질 필요 없이 이걸 다 버릴 수도 있는 이유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걸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내 부족한 것 보고 움츠러들지 않고 야 나 같은 자에게 어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나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주셨나 감격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해서 찬양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단 한 분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서 진실로 그분을 이와 같이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찬송을 하죠.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 안에서 해야 그분을 찬송할 수 있죠. 그러니 주여 내가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그 주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서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몸이 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셔야 이 시편 47편 고라 자손이 찬성한 것처럼 우리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열한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요. 정말 벅차게 여러분한테 이게 감동으로 와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의 왕이라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우리 다 같이 왕으로 오신 나의 주,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정말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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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그래서 정말 내 심령 안에서 감동이 벅차게 올라올 정도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계속하세요. 오늘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 손 안에 있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음부에 내리게 할 수도 있고 하늘로 올리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니 내가 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왕이 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도 고라 자손이 찬양한 것처럼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과 생명의 그 능력이 되심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고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서 깨달아 알아져서 진실로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고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아서 안전하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걸음 속에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입술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심령이 주님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큰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 오지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만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